치매? 치매라고?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돈 살리고 산 사람이야. 어? 뭐 하나 어긋난 것 없이 산 사람이라고 내가. 이제 오세요. 이봐요. 네. 내가 이상해졌어? 글쎄요. 어디 이상하시대요? 돈이나 주고받는 사이에 뭘 물어봐. 포도나 줘봐. 저기 전번에 물건대로 어디 간댔지? 원주도 간댔나? 예. 그러면은 갈 때 나 좀 데려가. 예? 구경 났어? 어서 가자. 네.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격을 올리시면. 장사 참 더럽게 하시네. 이 양반이 모질하다 간파를 하고서는 뺏겨 먹으려고? 누굴 양아치와나? 모질아요? 제가요? 끌려가! 끌려! 아저씨 없어. 자네는 장사를 왜 하나? 뭔 일을 해도 장사꾼보다는 낫겠구먼. 그래가지고 처자식 건사나 하겠어? 그러게요. 이봐, 나봐. 이 나이 먹도록 이 많은 재산 딱 움켜쥐고 자식들한테도 대접받고 살잖아. 아이고, 네가 웬일이래 집에를 다 오고. 앉아, 앉아. 아이, 가만히 있어봐. 뭘 좀 줘야 되는데. 얘, 너 밥 안 먹었지? 엄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? 아니, 엄마 옆에서 자식 노릇하는 건 나잖아.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? 엄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얼마에 줄 건데? 엄마! 그래. 나 네 엄마야. 네 지갑 아니야. 야, 이거 우리 딸 아빠 집 처음인데 뭐 좀 줄까? 자, 트럭에 잡고 있어. 돈 주세요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 노릇 해주세요. 알았어, 민정아. 아빠가 해줄게. 당연하지, 부모인데. 딸애, 제 딸애가 돈 필요하구나. 내 새끼가 안 달래서 못 준 거지. 달랬으면 오장육부까지 꺼내줬어. 그러니 내가 자네를 왜 몰라. 우리 정말 부모 자격 없어. 뭐 못해주면 부모 못하는 거냐? 부모 전에 사람 아니냐? 부모 되려고 사람 아니어도 되는 거냐? 여기 엄마 옆에 묻힐까 싶어서 보러 왔는데 우리 봉석이 명석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. 어디 가시려고 한 거 아니셨어요? 이봐요. 나는 금영란이야. 귀하고 이쁘게 크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. 그래도 자네 쫓아다니면서 여사님! 사람 노릇하고 살았는데 여사님! 송장처럼 누워만 있다가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